1986년 11월 17일 일본 항공 잘 1628 보잉 747 화물기가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도쿄로 향하는 일정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17시 15분 기장인 테라우치 켄지를 포함해 3명의 승무원은 앵커리지 공항에 접근하며 알래스카 북부에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항공기의 왼쪽에서 두 개의 밝게 빛나는 물체를 목격하게 되고 처음에는 다른 항공기로 판단해 그 옆을 따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안전한 착륙을 위해 기장인 테라우치는 앵커리지 관제실로 교신을 보내게 됩니다. 관제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신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레이더에서 놓친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 또는 어딘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제실에서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관제실은 1628편 항공기에 알려지지 않은 그 비행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어느 소속의 비행체인지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흰색 또는 노란빛의 큰 물체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에 앵커리지 관제실은 혹시나 하는 비상사태를 예방하고자 비행기를 360도 돌린 뒤 교통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 요청합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관제실의 요청에 따라 비행기를 360도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 뒤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황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커리지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교신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용 레이더가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에서 의문의 비행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관제실에서는 군용 레이더가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한 이후 앵커리지로 접근하고 있던 주변 항공기에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보이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도 레이더에서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 항공 1628 비행기는 무사히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고 곧장 미국 연방항공국 FAA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승무원을 조사했던 조사관은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정상이고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라우치 켄지 기장은 29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행기를 쫓아오는 밝은 빛을 잘못 보았다고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에는 기장인 테라우치 외에도 타메우지 타카노리 부기장을 포함한 엔지니어였던 츠쿠바 요시에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괄되고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FAA 측에서는 군용 레이더에 포착된 내용은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아마도 레이더의 화면상 항공기가 우연히 분할된 것으로 즉 화면상 오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어뱅크스 FAA 항공관제실에 기록된 레이더 화면을 참고하며 당시에는 일본 항공 1628편만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그 비행체는 무려 640km를 따라왔고 시각적으로나 레이더에서 다른 비행기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기장이었던 테라우치 또한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인터뷰에서 테라우치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비행체 두 대와 뒤쪽으로 모선과 같은 거대한 비행체가 있었다며 우리 인간은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로 인해 회의론적인 입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테라우치 입장에서 뒤쪽의 비행체는 군용 레이더로 포착되었다는 교신의 내용을 듣고 난 이후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뿐더러 다른 승무원 두 명은 빛만 목격했을 뿐 FAA 조사 당시 뒤편의 비행체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학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UFO 조사관이며 회의론자인 필립스 클라스는 승무원들을 별도로 인터뷰했을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이 크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그들이 본 것은 구름에 가려진 별이 엿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모선이라 표현한 것은 목성일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조종사라도 별을 보고 UFO로 착각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론자인 로버트 셰퍼와 브라이언 더닝 또한 테라우치 기장은 매우 훌륭한 조종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외계인이나 UFO에 편견이 없어 객관적인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그날 저녁에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FAA 측에서는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회의론자 필립 클라스가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석연차는 양측의 내용의 현재는 일본 항공 1628편 비행기 조종사들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분명 잠깐이지만 군용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었던 그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오류와 승무원들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